와, 이거 삼계탕 진짜 말이 안 된다. 미쳤어. 예술이야. 안녕하세요. 코스트코 전문 털이범 살림맨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 코스트코를 털어 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여름 준비하시는지 선풍기, 서큘레이터, 에어컨 등에 관심도 많고 관련 많은 제품들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중간에 여름 필수템 선풍기 제품 안내도 드릴 예정이고 신상부터 제가 10년째 구매 중인 찐템까지 모아 보여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중간에 어렵게 캡처하지 마시고 추천 제품들은 제일 뒤 캡처 타임에서 편히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은 누룽지 삼계탕. 하림 누룽지 삼계탕 제품이고 작년엔 1kg짜리 3봉이었는데 양을 10% 증대한 1.1kg 3봉을 2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고척점엔 간만에 보여서 지난주에 집을까 말까 하다가 다음주에 보여드리자 하고 이번에 가서 집어온 아이템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계셔도 한 번만 드셔보신 분들은 없는 마성의 아이템입니다. 제품명답게 고소한 누룽지가 들어있고 급속 냉동으로 신선한 맛을 유지한 냉동 삼계탕인데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큰 1.1kg짜리 누룽지 삼계탕이 3봉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대략 만원 꼴이네요. 먹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미리 해동을 해두었다가 봉지채 15분에서 20분 가열 후 냄비에 담아 1-2분 더 끓여 드셔도 되고 저처럼 냉동에서 바로 꺼내신 분들은 큰 냄비에 봉지채 넣고 40분에서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전 이따 재료 좀 추가해서 먹으려고 45분 세팅을 했고요. 다 끓인 제품들 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국물과 함께 실한 닭과 수삼이 들어있어요. 엄청 맛있겠죠. 그냥 끓여 드셔도 너무 좋지만 전 백목이버섯을 추가해 줄 거고요. 5분간 추가로 더 끓여줍니다. 조리가 완성이 되면 그릇에 닭을 이쁘게 담아내고 목이버섯과 국물까지 넉넉히 담아 세팅을 해줍니다. 와, 죽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전 부추와 함께 먹는 걸 좋아해서 미리 손질해둔 부추도 이쁘게 세팅하면 식사 준비 끝. 닭을 좀 보여드리면 진짜 다리며 살들이며 역시 하림 제품답게 튼실하고요. 이 닭 안에 누룽지 보이시나요?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 밥에 닭이랑 부추 좀 올리고 김치 얹어 먹어도 기가 막히고 여기서 저만의 꿀팁은 라조장. 이 라조장이랑 밥, 닭, 부추 등과 함께 비벼 먹으면 또 예술인데요. 전 호우섬에서 판매하는 라조장을 구입해서 넣었는데 맵기 조절해서 같이 비벼 먹으면 이게 아니더라도 직접 만드신 양념장이랑 비벼 드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진짜 초복, 중복, 말복에 드셔도 너무 좋고 냉동실에 하나쯤 사서 쟁여두시면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 강추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베이커리 코너 제품입니다. 금년에도 과일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와, 이번엔 망고, 키위, 자몽 조합으로 나왔는데요. 6개들이가 21,990원이니 개당 3,660원 꼴이네요. 사실 싼 가격은 아닌데 드셔보시면 신선한 과일에 이 타르트 조합 아하! 라고 바로 인정하게 되실 거고요. 자몽은 미국산, 키위는 뉴질랜드산, 망고는 태국산이고요. 제품 한번 개봉해서 비주얼 보여드리면 영롱하쥬, 반짝반짝하쥬. 와, 이거 카트에 안 담고 참으신 분 정말 인정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꺼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아기 새가 모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마냥 진짜 애절한 눈빛을 보내며 망고를 애타게 찾고 있어서 일단 하나 주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망고 비주얼 잠깐 보고 가실게요. 그 다음 키위, 마지막 자몽. 와, 너무 신선하고 빨리빨리 먹고 싶어 바로 먹어볼게요. 자몽부터 쓱쓱 썰어 먹었는데 전 이게 제일 좋았고 키위도 상큼하니 너무 좋았어요. 망고도 나중에 먹어보았는데 망고 is 뭔들. 우유와 함께 디저트로 먹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주말이나 주말 전 코코 가실 때 카트에 담아보시면 입이 즐거워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되실 거예요. 생과일이라 가격은 좀 나가지만 맛은 정말 실망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공구 안내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코스트코 가보니 여름철 준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이슨도 울고 갈 무펜 선풍기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인데 무펜이라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필수로 주목하셔야 되고 진짜 너무 이쁜 디자인에 BLDC 모터 선풍기의 강력한 성능은 물론 H14등급 헤파 필터 공기 청정 기능까지 탑재한 스마트한 선풍기인데요. 매일 12시간씩 사용하셔도 월 2,580원의 전기요금 대박이죠. 거기에 플러스 이 무드 등의 분위기는 보너스. AS까지 완벽한 이 스마트한 장안의 화제 에어리어 퓨어에어 4 제품 무펜 선풍기 플러스 공기 청정 기능의 선풍기 3-40만원대? 아니죠. 역대 최저가로 준비하였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다음 주 목요일 8시에 공구 영상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저희 집에서 최소 10번 아니 그 이상 재구매한 찐템 커클랜드 베이컨 크램블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진짜 제제제제제 구매하고 계실텐데요. 567g짜리 베이컨 크램블이 16,990원이고요 제품 바로 보여드릴게요. 100% 리얼 베이컨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자연온전한 제품입니다. 지퍼백으로 되어있으며 바로 까서 보여드리면 이런 베이컨 크램블들이 수북히 들어있고요. 냄새도 역시 비주얼 한번 봐보세요. 맛있겠죠. 근데 뭐 이거 다 어디다 써? 이러실 분들도 많을 텐데 의외로 진짜 활용할 곳이 많아서 금방
먹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지난주 소개해드린 머시룸 수프 등에 한두 스푼 얹어서 파슬리 뿌려서 드셔도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 샌드위치 등에 활용해볼텐데요. 첫번째 레시피는 대파, 크림치즈, 베이컨 크램블 준비해줍니다. 예상되시죠? 크림치즈 넉넉히 넣어주시고 대파 원하시는 만큼 부어주시고 베이컨 크램블 투입, 그리고 쉐킷쉐킷 섞어주시면 이런 베이컨 대파 크림치즈가 완성이 되고, 베이글이나 빵들에 발라서 드셔주시면 이게 말해 뭐예요. 달달한 거 원하시면 알룰로스나 아가베 시럽 등 추가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그마요에 넣어볼 건데요. 계란 2개, 마요네즈, 후추 준비 끝. 삶은 계란 2개 으깨주시고 후추 톡톡톡톡톡, 거기에 마요네즈 넉넉히 투입. 마지막으로 베이컨 크럼블 넣어 쉐킷쉐킷 베이컨 에그마요가 완성이 되고요. 이 아이 또한 빵에 발라서 드셔주시면 여러분들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스파게티 파스타 등에 활용하는 법인데요. 전 그냥 일반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줄 거고요. 완성된 파스타를 이로 5분에 사용 가능한 용기에 넣어 치즈 팍팍 뿌려주시고 베이컨 크럼블 이쁘게 넉넉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2-3분 정도만 익혀서 파슬리 가루 톡톡톡 넣고 드셔주시면 또 이게 치즈 오븐 파스타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이 정도면 다음 주에 바로 구매하러 가시겠죠? 이 외에도 활용할 때가 너무 많으니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고, 아직이시라면 정말 한번 구매해보세요. 강추템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신상 아이템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통새우 완탕과 플레이밍 치킨 텐더 제조사인 CP에서 나온 똠양 새우 완탕 스프입니다. 가격은 147g 6개 들이가 18,990원이었고요. 이건 뭐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여드려야겠다 구매해왔습니다. 제품 가서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컵라면 비주얼의 검정 용기의 제품들이 들어있고 총 6개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완탕이 5개가 들어있고 아래랑 옆에 똠양꿍 소스가 보이네요. 조리 방법은 여기 푸시선까지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고 뚜껑을 살짝 덮어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조리해서 드시면 땡인데, 근데 전 전자레인지보다 그냥 끓여 드시는 방법을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까지는 똑같이 물까지 부어주시되 재료를 추가할 거라 물을 좀 더 넘게 부어줄게요. 이걸 그대로 냄비에 담아서 청경채를 추가해줄 겁니다. 이왕이면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요. 청경채를 넣어 끓여주시고 준비가 되면 바로 드시면 되는데 훨씬 비주얼이 먹음직스럽죠. 완탕 보여드리면 사실 알고 계신 통새우 완탕이랑 동일한 완탕이 들어있어요. 그냥 국물 맛이 똠양으로 바뀐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저랑 와이프는 워낙 똠양꿍을 좋아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이거 그냥 이성까지만 부으시면 너무 맛이 시고 세요. 그래서 시중에 파는 똠양꿍 맛을 즐기시고 싶으시면 물을 살짝 더 부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원하는 재료 토마토나 청경채 등 추가해서 넣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전 앞으로 통새우 완탕이랑 번갈아 가면 자주 사 먹게 될 것 같고, 똠양꿍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해장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술안주로도 좋으려나.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목초버터입니다. 사실 전 그동안 커클랜드 가염버터만 구매해서 먹어봐서 잘 몰랐는데 이 버터가 그렇게 괜찮다고 해서 구매해봤거든요. 가격은 227g짜리 버터 4덩이가 13,990원이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에서 나온 솔티드 버터인데, 95% 목초 사육한 소의 우유를 이용한 아주 질이 좋은 제품이고요. 포화지방도 아주 합격. 제품 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227g의 큰 버터들이 4덩이가 들어있습니다. 색깔도 보시면 노란 버터이고, 기본적으로 냉장 보관이라 소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바로 맛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몇 조각 잘라보았어요. 비주얼 어떠신가요? 두 덩이를 스테이크에 얹어서 구워먹었는데 역시 풍미도 너무 좋았고, 이 아이를 빵에만 살짝 녹여서 먹었는데도 향도 진하고 짜지 않고 고소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볶음밥 할 때나 빵이나 등등 각종 요리할 때 버터 필수잖아요. 입맛 없을 때 간단하게 흰쌀밥에 버터 한 조각 넣고 계란후라이 투입, 간장 한 스푼에 참기름 좀 넣고 깨 뿌려서 쉐킷쉐킷 버터 간장 계란밥 해먹었는데 고소고소 너무 맛있고요. 이왕이면 이런 좋은 버터 구매하셔서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여드렸고, 앞으로 전 당분간 이 버터로 정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도 신상입니다. 라쿠치나에서 나온 모듬 장아찌입니다. 요거 밥맛 없을 때 장아찌 하나 있으면 입맛도 팍 돌기도 하고 너무 감초잖아요. 라쿠치나에서 6개월 이상 자연 발효시켜 만든 한식 간장에 매실 농축액과 이번에 무, 매실, 궁채, 상고추, 알마늘, 울회 등을 넣어 절인 모듬 장아찌입니다. 가격은 800g에 11,490원이었고요 이렇게 800g짜리 통에 들어있고 바로 열어보면 감칠맛 나는 장아찌 냄새. 구성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절여진 장아찌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전 컬리에서 구매한 막창에 곁들여 먹어보려고요. 역시 고기류에 같이 곁들여 먹으면 정말 궁합이 좋고요. 밥맛 없을 때 꺼내서 계란후라이 하나랑 버터 좀 넣고 같이 비벼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신기하게 한 가지 재료도 아닌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둬서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밥맛 없으실 때 입맛 돋우는 느낌으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역시 제제제제 구매템이죠. 커클랜드 시그니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1리터짜리 병에 들어있고 연회비 뽕 뽑는 아이템 중에 하나로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테라디 바리 비톤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PDO 제품인데요. PDO는 유럽연합에서 특정 농산식품의 원산지명을 법규로 보호하는 제도로 뛰어난 품질과 차별적인 특성이 인적,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그곳의 지리적인 환경에 기인하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법규의 보호하에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고 먹을 만한 제품이겠죠? 1리터의 총 열량은 8250칼로리이고 원산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원재료에 열을 가하지 않고 올리브 열매만 압착해서 기름을 짜낸 순수한 압착 올리브유이고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로 요리하시면 안됩니다. 올리브유를 따라서 보여드리면 초록색을 띠고 있고 은은한 풀향이 납니다. 샐러드 드레싱, 간단한 볶음, 스파게티 등에 쓰시면 되고요. 전파스타 할 때 면수에 넣어 면을 삶을 때 살짝 넣어주고 면을 볶아줄 때도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계란후라이 할 때는 딱 좋긴 하더라고요. 풍미가 좋고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깔끔 담백해서 나물 무칠 때도 좋고 쌈장 만들 때라든지 정말 여기저기 쓰임새가 좋은 아이템이라 구매하시면 정말 후회 없이 잘 쓰실 아이템이고 왜 인기가 많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시게 될 아이템이라 한번 사시면 쭉 쓰시게 될 필수템 중 하나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코에서 장바한 아이템들 보여드렸고요. 얼마 전에 봄 준비했던 것 같은데 벌써 여름 준비가 한참이더라고요. 캠핑용품에 쿨링멘트나 침구류 등등 저 또한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될까 다음주에 정말 괜찮은 무펜 선풍기 공구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영상 뒤 캡처타임에서 천천히 캡처하셔서 코스트코 가실 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버버튼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실버버튼까지 받는 호사까지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직접 실물을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쑥스럽지만 살림맨 실버버튼 까서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이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살림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이상 살림맨이었습니다. 바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